2020년 9월 17일 목요일 저녁 8시 9분 불금봉 단타 공부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불금봉 밴드 보면서 잠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금봉 처음 보시는 분요, 불금봉이라고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불금봉 찾으셔가지고 실명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수락받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글은요, 제가 장중에 좀 올려놨는데 오후 12시쯤에 올려놨습니다. 북한에서 심포조선소에서 SLBM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어제 16일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런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후보자가 있는데 어제 또 발표하는 바람에 우리 증시가 쭉 빠졌었습니다. 이 심포조선소의 SLBM, 잠수함 탑재 미사일인데요. 이러한 잠수함 탄도 미사일을 요번 달 9월 달 말에 시험을 하고 다음 달 10월 10일 쌍십절에 이렇게 또그 선을 보이지 않을까, 그러한 그 뉴스가 오늘 우리 증시를 떨어지게 만든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잠깐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오늘 코스닥 코스피의 증시를 잠깐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10시 정도에 이 뉴스가 나왔는데요. 잘 오르던 이 증시가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아침에 빠지다가 10시 조금 전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꺾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요,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SLBM 뉴스가 10시쯤에 나왔는데요. 그 이후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하루 종일 그대로 빠지는 바람에 오늘 우리 불금봉 핫이슈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 부분인데요. 제가 보통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대인데 그 이후로 별로 이렇게 상승하지 못하는 이런 기운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불금봉 9시 반 전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이러한 시간에 추천을 안 하고 오늘 그대로 우리가 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요. 심포조선소의 잠수함 건조기지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라고 합니다. 이 SLBM이 무서운 게요, 그냥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ICBM이죠. 이 대륙간 탄도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날아오는 게 보이는데, 이 SLBM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서 미국까지도 접근해 가지고 하와이까지도 가서 바로 그냥 미국 본토까지도 발사를 할수 있는 아주 무서운 무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SLBM을 바로 실험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고 우리나라 또 이러한 금융시장 증시에도 바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SLBM의 시험 발사 동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기에 심포조선소에 요번에 왔던 이 태풍 때이 발사 준비대만 태풍 피해가 없고요. 여기 심포조선소에 기중기도 끊기고 선박도 파손되고 이런 피해가 있었다 그러는데, 잠수함 건조 기지는 말짱하기 때문에 이번 9월 달에 지금 첩보가 들어왔다는 이러한 뉴스가 계속해서 뜨는 바람에 오늘 이런 장에 안 좋은 뉴스들이 나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바로 밑에 있었던 오늘 계속해서 대응했던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글을 하나씩 올려놓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 시장에 어제 종가 매매 종목을 우리가 현대공업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자동차 관련주고요. 신형 투싼과 관련한 내장재 관련한 종목입니다. 아침에 제가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현대공업 오늘 우리가 이렇게 대응을 해가지고 시초가도 현대공업 했고요. 불금봉 핫이슈는 추천하지 않았고, 동운 아나텍을 종가 매매 종목으로 해서 이미 1위용으로 해서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동운 이게 좀 떨어졌는데요. 동운 아나텍 우리가 오늘 대응했던 종목이고요. 여기 보시는 현대공업, 어제 현대공업 1위용, 2위용으로 해서 전부 다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5년 만에 지금 현대공업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현대공업의 여기 오늘 흐름을 보시면요, 이런 아주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봉상에서 한번 볼까요? 현대공업 아침에 추천하고 어제 종가 매매로도 추천했는데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일봉상의 흐름이 아주 윗꼬리를 달고 거래가 한번 팍 터졌습니다. 아주 오늘 좋은 흐름으로요, 우리한테 수익을 안겨줬던 바로 현대공업입니다. 신형투산에 적용되는 내장재 현대공업이 공급한다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까지 아주 큰 슈팅이 나왔습니다. 아주 현대공업 갖고 어제 오늘 우리 수익을 낼수 있었고요. 그 이후에 오늘 흐름이, 지수의 흐름이 좋지가 않아가지고요. 제가 8시, 9시 반 전으로 추천드리는 불금봉 핫이슈는 대응을 안 했고요. 동은 아나텍을 오늘 우리가 종가매매 종목으로 대응을 했는데, 동은 아나텍 같은 경우에 종가매매 1유형으로 해가지고 이미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제가 1시 반쯤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추천했는데 바로 이렇게 상승을 해가지고 이미 수익 내고 나왔고요. 내일 지금 혹시 요 근방에서 매수하신 분, 끝날 때 종가매매 2유형으로 매수하신 분들은요, 내일 아마 좋은 이러한 그 성공 투자로 동은 아나텍이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줄 이러한 그 종목입니다. 손떨림 방지칩 수요가 증가하면서 3분기 실적이 아주 좋을 거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동은 아나텍 일봉상에서 보시면요, 아주 좋은 흐름으로 연일 이렇게 그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일주일째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미중 분쟁으로 중국 스마트폰 기업의 제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런 그 3분기 영업 이 예상이 아주 그 호실적으로 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에 적용하는 이런 줌용 손떨림 방지 칩을, 이런 제품을 다수 스마트폰 업체들로부터 수요가 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호실적을 보이고 있는 동은 아나텍. 이름 잘 들어보지 못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전반적인 시장에서 우리 종가매매 종목을 대응할 만한 게 아주 부족하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은 아나텍으로 또 추천해가지고 이미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대응했던 이런 그 시장 상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내준 카톡을 갖고 우리 불금봉 제자분들이 전부 수익을 냈는데요. 오늘 같이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시장이죠. 코스피가 마이너스 1%. 1.2%죠. 그리고 코스닥도 마이너스 1.2%가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가 이렇게 그 금리가 그대로 0.0에서 0.25로 고정하는 아주 그 금리, 낮은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23년까지 금리를 이제 유지하겠다는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FOMC 회의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결국은 시장의 흐름이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그 보는 투자자들 투심 때문에 어제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 오늘 우리 증시 역시 아침에 굉장히 하락하면서 제가 상승을 못할 거라고 이제 아침 장전,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대로 오늘 별로 하락하지 못하고 잠깐 반등은 아침에 있었지만은 10시에 아까 북한의 SLBM 그런 그 뉴스 때문에 바로 그냥 하락으로 갔던 겁니다. 어제 현대공업 시외 단일가에서도 빠졌는데 1차, 2차, 3차 이렇게 3% 이상씩 전부 다 수익을 냈고요. 오늘 불금봉 핫이슈는 없습니다. 현대공업을 매수하신 분은 홀딩하세요. 그래서 이런 수익을 냈습니다. 9시 16분에 보내드렸는데 뭐 1분 만에 그냥 바로 시외 단일가에서 매수하신 거 수익 냈고요. 현대공업 2%, 전부는 현대공업 갖고 수익 낸 겁니다. 2.2%. 아침에도 현대공업을 오늘 추천드렸고요. 핫이슈에도 매수하신 분은 그냥 홀딩하라고 제가 사인을 보냈고, 핫이슈는 오늘 대응 안 했습니다. 현대공업 2.5%, 또 현대공업 2.66%, 그리고 현대공업 3%, 현대차의 새로운 투싼 내장재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현대공업 5.5%요. 그리고 현대공업 2%, 그리고 현대공업 2%. 전부 오늘 현대공업 갖고 수익 낸 겁니다. 현대공업 5%, 현대공업 15.71%. 엄청난 수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동은 아나텍, 제가 1시 25분에 종가매매 동은 아나텍을 추천드렸는데요. 1시 49분, 그러니까 약 20분 만에 거의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요, 동은 아나텍 분봉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분봉 보시면요,
바로 1시 25분이니까 여기죠. 바로 그냥 뭐 20분 만에 이만큼 뛰었고, 오후 끝날 무렵에도 조금 더 상승했던 이런 동은 아나텍입니다. 손떨림 방지택 공급 회사예요. 동은 아나텍 2% 익절했고요. 동은 아나텍, 제가 종가매매 동은 아나텍으로 이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동은 아나텍 1.8%, 동가매매 일회용을 해서 동은 아나텍 이미 수익 내고 다 나왔고요. 화일약품 6%, 현대공업 1.34%, 동은 아나텍 2% 익절했고요. 이런 오늘 종가매매 현대공업과 동은 아나텍 갖고 모두 다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던 하루입니다. 자, 여기 오늘 우리 시장에서 상한가 간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살피면서 내일 대응할 만한 종목들이 있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가 7종목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우선주가 좀 많이 뛰었습니다. 무슨 이런 재료가 특별한 게 없이 흥국 화재 우선주, 지능기업 우선주, 이런 상승이, 상한가 상승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런 7개 상한가 나온 중에 두 종목이 바로 우선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코로나19 검체 채취 키트를 미국 FDA 품목 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 이게 벌써 뭐 그전부터 노출이 됐는지 올라가다가 살짝 떨어졌는데 오늘 상한가로 그냥 직행하는 이런 시너지 이노베이션입니다. 그리고 신성 델타 테크, 평상시에 잘 들어보지 못했던 회사들인데요. LG화학이 전지사업부를 분사하는 결정을 하면서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이런 신성델타입니다. PCL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국에서 코로나19 항체 진단 키트 미국 임상 진행되고 있는데요. 약국에서 판매되는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주입니다. PCL.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오늘 상한가까지 갔고요. 나라 M&D, 전기차 시장에 이러한 지속적인 성장 때문에 수혜를 받을 만한 나라 M&D입니다. 또 필로시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요, 코로나 진단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관리 종목인데요. 이 필로시스 헬스케어 오늘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또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뭐 반짝이다가 끝날 것 같은데요. 이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하고 관련해 가지고 공급한다는 이러한 소식 때문에 그러고요. K샤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개인적으로 좀 거래했던 종목입니다. 오늘 아주 이렇게 어제 팔고 나니까 요 윗꼬리에서 좀 팔았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여기 보세요. 여기서 제가 매수해가지고 어제 윗꼬리에서 팔았는데 오늘 완전히 이렇게 뭐 거의 19%, 그 위에는 엄청난 고점을 찍고 나왔는데요. 모바일 공인 인증서가 조달청에 나라장터에 등록했다는 이런 소식 때문에 K사인이 올라갔습니다.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죠? 제가 일봉상에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매도했던 어제 매수 매도 끝냈는데요. 오늘 그냥 슈팅이 나왔습니다. K사인도 아주 가시권에 들어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마이너스 1.2%.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900포인트를 넘었다가 다시 800포인트로 빠졌는데요. 또 한번 오늘 저녁에 뉴욕 증시의 흐름이 좀 좋고, 전반적으로 악재가 그렇게 있지 않는다 그러면 내일 또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불금봉 하드이슈를 잠깐 쉬었고요. 내일 아침에도 종목이 오늘 좀그힘 있게 올라가는 종목이 없어서요. 내일 대응할 만한 종목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어쩌면은 내일 아침에는 불금봉 시초가를 잠깐 쉬고 오히려 불금봉 하드이슈로 대응하지 않을까. 9시 반 전후로 해서요.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종목이 하루 단타로 딱 끝날 만한 종목들만 오늘 올라온 것 같고요. 크게 시장의 뉴스테마 호재가 아주 복합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이렇게 갈 만한 종목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이런 하루입니다. 남은 저녁 시간도요,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내일도 또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 불금봉 장전뉴스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